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이번 주 다시 뉴욕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뉴욕시 식당이나 식품 관련 업체들은 8월부터 쓰레기 봉투를 길가 대신 컨테이너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IRS 국세청이 올해 세무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10대 여학생들이 한 여성의 머리를 칼로 찌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특급 호텔에 사는 것과 같은 특별한 라이프 서비스.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까운 메디컬 서비스. 운동과 휴식, 그리고 열린 소통의 공간. VL 루이스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 1811-999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이번 주 다시 뉴욕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캐시 요컬 뉴욕 주지사는 28일 트위터를 통해 뉴욕주 전역에 대기질 건강주의보가 발효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뉴욕주 관리들은 28일 서부 뉴욕, 중부 뉴욕, 동부 온타리오 지역에 대기질 건강주의보를 내렸으며 연기가 29일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번 주 대기질 수준은 대기오염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만 해로운 보통 수준에서 매우 건강에 해로운 위험 수준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이번 주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임스 맥도날드 주 보건국장은 에어 나우 GOV 또는 날씨 앱으로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실외에 나가야 하는 경우 N95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두 번째로 대기질이 악화됨에 따라 그랜센트럴, 펜스테이션 등에서 N95 마스크가 무료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식당이나 식품 관련 업체들은 8월부터 쓰레기 봉투를 길가 대신 컨테이너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28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시청소구 국장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8월 1일부터 식당이나 델리, 식품 도매상 등이 쓰레기 봉투를 길가에 내놓는 대신 꼭 맞는 뚜껑이 있는 컨테이너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는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이 시행되자마자 위반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진 않고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지만 규칙을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길가에 쌓인 쓰레기 더미와 악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제시카 테시 청소국장은 자체 조사 결과 30에서 96갤런 규모의 컨테이너, 고정되거나 바퀴가 달린 쓰레기통을 개별 사업체들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식품 관련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내놓을 수 있는 컨테이너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규칙 세부 사항은 오는 30일 CD 레코드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청소국은 뉴욕시에 5개 이상 지점을 두고 있는 체인형 사업체에도 쓰레기 배출 시 컨테이너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관, 은행, 헬스클럽, 약국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다양한 체인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뉴욕시와 이와 같은 규칙을 발표한 이유는 팬데믹 기간 급증한 쥐 때문인데 쓰레기 봉투를 길에 노출 하지 않고 밀폐된 쓰레기통에 담아두면 쥐나 벌레가 덜 들끓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티시 국장은 311 민원 전화에 접수된 쥐 관련 민원은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15%, 6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RS 국세청이 올해 세무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세무감사 비율을 보면 전체는 0.38%로 낮은 데 비해 100만 장자들은 2.38%로 가장 높았고 리펀드를 많이 받는 저소득층은 1.27%로 두 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연방세금보고가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불청객인 IRS의 세무감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IRS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개인과 사업체에 대한 세무감사를 강화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IRS는 그렇다고 4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선 세무 감소를 축소한다고 밝히지 않아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IRS의 올해 세금 감사에서는 신기술의 도입으로 자동으로 세금 보고한 소득과 고용주 또는 은행에서 알려온 자료가 차이 나는 세금 보고서를 포착해 서류 감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IRS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연소득에서 심한 차이가 나는 경우들을 포착하면 편지를 발송하고 해당 납세자가 보내오는 증빙 서류를 받는 대로 세무감사위원회 직접 감사에 돌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는 올해도 예년과 같이 연소득 2만 5천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각종 택스 크레딧을 많이 신청할 납세계층과 100만 장자들을 가장 많이 세무감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RS는 통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서도 세금을 덜 내려 하는 백만장자들과 택스 리펀드를 많이 타는 저소득층을 세무감사의 주 타겟으로 삼아왔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10대 여학생들이 한 여성의 머리를 칼로 찌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월요일 오전 3시 30분경 브루클린의 프랭클린 에비뉴에게 진입하는 퀸즈행 A 노선에 타고 있던 27세 여성이 4명의 10대 여학생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먼저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곧이어 10대 무리가 여성을 주먹으로 구타하고 머리와 어깨 등을 칼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킹스카운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안정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모두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성사될 경우 절반 가까운 유권자들은 제3후보 지지를 고려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MBC 방송이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에서 20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시 제3의 무소속 후보 지지를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긍정 답변했습니다. 전체 53%는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당별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제3후보에 대한 검토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45%가 제3후보 지지 가능성을 내비친 반면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비율이 34%에 불과했습니다. 히스패닉 유권자와 흑인, 18세에서 34세의 젊은 층, 지난 2020년 대선 경선 당시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지지한 진보층 사이에 특히 제3후보론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MBC는 최근 1년의 대선 당시 여론 흐름을 보면 이 같은 제3후보 지지론이 새로운 것은 아니라며 다만 정작 선거가 임박하면 실제 이탈표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례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결을 벌인 2016년 대선 당시 3월 같은 조사에서 46%가 제3후보 지지 의사를 밝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민 롬니가 맞붙은 2012년 대선 당시 4월 조사에서도 40%가 제3후보 지지의 손을 들은 바 있습니다. 브롱스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한 1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FTA NIW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 38분경 브롱스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불이 나 어린이와 소방관을 포함한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재는 멜로즈 구간의 보너플레이스에 있는 4층짜리 건물 3층에서 발생했으며 부상자들은 모두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관과 EMS 요원 120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불길은 1시간여 만에 진압됐습니다. FTA NIW는 화재가 시작된 아파트 내부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가 발생했습니다.
발견됐고 화재 경보기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약 56명의 주민들이 거주지를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 입학 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 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 소원을 각각 6대 3과 6대 2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면서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수십 년 선례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1978년 이후 40여 년간 유지한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꼽힌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 정책을 금지한 뒤 일부 학교의 경우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의 입학 50%가량이 줄었다고 ABC 방송은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 퓨 리서치 센터가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계의 경우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입 시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계 응답자의 72%가 반대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들이 대입 시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 분뇨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사업을 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만 달러를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 검찰청은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레이 브루어가 지난 26일 법원에서 징역 6년 9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어는 2014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컨, 킹스, 툴레오 카운티 등의 낙농 농장에 혐기성 정화조를 짓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875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혐기성 정화조는 소 분뇨에 있는 미생물을 이용해 생분해성 물질을 분해하고 메탄으로 전환하는 대형 기계입니다. 메탄은 친환경 에너지로 판매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대가로 주어지는 재산권인 재생에너지 크레딧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브루어의 투자자들은 전체 순이익의 66%와 세금 인센티브를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브루어는 투자자들을 데리고 농장 견학을 하는가 하면 농장 소유주들과의 임대차 계약서와 정화조 건설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대출받은 것처럼 보이는 은행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깜쪽같이 속였습니다. 건설 중인 정화조의 모습이 담긴 가짜 사진도 보여주며 투자자들에게 만약의 경우 투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일부 투자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새로운 투자자에게서 받은 돈을 빼내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다단계 금융사기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민사소송을 걸자 그는 몬테나주로 이주해 신분 세탁을 시도했으나 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미국의 호의적으로 보는 국민의 비율을 따질 때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3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공개한 2024년 글로벌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미국에 호감을 갖는 국민의 비중은 7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인 주요 23개국 가운데 폴란드, 이스라엘에 이어서 세 번째였습니다. 중동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10년째 80%대의 호감도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다른 동아시아 동맹국인 일본인들의 미국 호감도는 73%입니다.
54%로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영국은 59%, 독일 57%, 프랑스 52% 등 유럽의 동맹국들은 23개국의 중앙값인 59%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호감을 갖는 국민의 비율은 2003년 46%에서 작년에는 89%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59%로 떨어졌다가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77%로 반등했습니다. 한국인 중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신뢰한다고 답변한 이들은 59%로 미국에 대한 호감도 79%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신뢰도에 대한 조사 대상 23개국의 중앙값은 54%였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 내정에 개입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23개국 중간값은 82%에 이를 정도로 높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미국이 기여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 중간값은 61%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여러 항목의 결과를 종합해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각국을 대표하는 성인 27,285명을 골라 이루어진 표본조사로 올해 2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시행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어제 우리는 더 많은 긴축이 오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에 나온 자리에서 그것을 진정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매우 강한 노동시장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심화하고 있으니 추가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연준은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때 점도표를 통해 올해 두 차례 추가금리 인상을 시사해 시장을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FOMC 정례회의는 다음 달을 비롯해 오는 9월, 11월, 12월 등 총 4차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 차례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올해 80살인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라크 전쟁이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이런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건강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카고로 이동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 앞에 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최근에 무장 반란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얼마나 타격을 입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It's hard to tell, but he's clearly losing the war in Iraq. He's losing the war at home. And he has become a bit of a pariah around the world.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He's clearly losing the war in Iraq.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라크 전쟁이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올해 80살의 바이든 대통령은 말 실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엔 미국에서 열린 총기 규제 행사 연설에서 이미 서거한 영국 여왕을 언급해 좌중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God save the Queen, man. 지난해 이스라엘 방문 때는 이런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Keep alive the truth and honor of the Holocaust, horror of the Holocaust. 철자가 비슷하지만 뜻이 전혀 다른 영광과 공포를 착각한 겁니다. 지난 4월엔 한국을 사우스 아메리카라고 말했다가 정정하는가 하면 순핵 영국 총리와 회담 중에 총리를 대통령이라고 잘못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허공에 악수를 하거나 발을 자주 헛딛기도 해 번번이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TK 뉴스데스크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